관세 보살. 예, 먼저, 발보리심 진언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오, 모지지다 못다, 바나야미. 오, 모지지다 못다, 바나야미. 오, 모지지다 못다, 바나야미. 예.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수행 채널이자 공부 채널입니다. 공부하고 수행하려는 불자들은 예, 이 유튜브 불교대학을 좀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6개월만 열심히 듣더라도 큰 공부와 큰 수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엄청난 많은 양의 수행 프로그램과 공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아무튼 이 유튜브 불교대학이 우리 불자들의 신행 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오늘은 정초 살림 기도를 맞이해서 왜 정초 기도는 21일 기도인가? 또는 보통 일반 기도에서 왜 21일일 기도가 나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초 살림 기도는 주로 37일 21일 기도를 많이 합니다. 21일 37일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7을 신비와 우주 리듬의 숫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본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7이니까 7월 세번 하는 것이니까 숫자 개념만으로도 2 1일 기도는 대단합니다. 예, 우리들이 시골에서 길어는 가축 가운데 이 닭이 있습니다. 닭은 알을 까는 그 기간이 21일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쭉 자랐기 때문에 닭이 알을 까는 것을 많이 봤어요. 닭이 알을 깔 때는 절대 멀리 가지 않습니다. 알 열기가 식을까봐 먹이를 먹을 때도 퍼뜩 큐어 먹고 물도 퍼뜩 마시고 가서 또알 열기를 보존합니다. 아무튼 이 닭이 알을 까는데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는데 그 기간이 꼭 21일입니다. 21일이 되면 아래에서 성숙한 병아리가 밖으로 이렇게 쫓습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쫓습니다 그걸 보통 줄이라고 말해요 줄 그런데 밖에서는 어미가 그 시간과 정확한 지점을 간파하고는 밖에서 탁 안쪽으로 쫓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쪼는 줄 밖에서 의미가 쪼는 탁, 그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줄, 탁, 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와 있습니다. 좀더 깊게 말씀드리면, 알 안에 있는 병아리는 우리 중생이라고 보면 되고요. 알을 품고 있는 어미는곧 부처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알 속의 병아리가 21일을 잘 견디면 반드시 어미닭의 탁 조아주는 힘을 받아서 불가사의하고도 기적적인 생명으로 탄생이 되듯이 우리 중생들이 21일 기도를 붙여놓고 열심히 정진하면 반드시 부처님의 가히 알수 없는 힘이 작용하여 전혀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37일, 21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 불교에서는 이 기도가 곧 명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명상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늘 주장합니다. 아무튼 21일 기도 명상을 좀 중초에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삼국 유사에 나오는 당군 신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서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자 환웅은 숙한타래와 마늘 스무 쪽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꼭 무문간 수행 같은 분위기가 연상되지요. 아무튼 여기서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며칠 만에 뛰쳐나가 버렸고 곰은 잘 견뎠는데 100일이 아닌 21일 만에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즉 인간이 된 것이지요. 100일 기도라도 21일 열심히 하면 이루어진다는 말도 됩니다. 예, 뭐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늘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 중에 100일 기도, 천일 기도 중에 기도 성취가 이루어지는 수가 많다 그 말입니다. 예, 저는 그러한 불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성취된 예가 당군신화에도 있으니 더욱더 재미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됩니다. 3, 7일 21일간 기도 명상을 다부지게 하면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적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차츰차츰 중생의 생각에서 부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생활 리듬도 기도 명상하는 쪽으로 완전히 정착합니다. 단 21일만의 기적입니다. 예,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맥스웰 몰치라는 사람은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21일간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기로 늦은 시간. 무의식적으로 냉장고를 열어 무엇인가를 먹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이 냉장고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 옮겼답니다. 처음에는 뇌에서 신경질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는데 21일이 지나니 이후에는 뇌에서 명령하는 불편함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냉장고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도, 늦은 시간에 먹는 습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의 이야기인 듯 하지만, 행위는 결국 뇌에서 나오기 때문에, 21일 만에 일어난 뇌의 변화라고 봐야 합니다. 예, 즉, 21일 동안 기도 명상하면 뇌의 변화, 뇌의 변화는 곧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현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 무엇이든 21일만 계속하면 우리들의 뇌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저항을 하다가 최소 21일이 지나면 생체 시계가 교정이 된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과 희망에 적응을 합니다 우리가 심신이라는 말 쓰잖아요 마음과 몸, 심신이 성취와 행복 모드로 바뀐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예, 보통 사찰에서는 정초살림설판기도로 3, 7일, 21일간 많이 하는데 예, 요즘 학설로 보더라도 상당히 드러맞고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원래 모든 우리 불자들은 21일 기도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모든 불자들의 생활이 21일 기도부터 비롯되면 좋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엘리트 불자들께서는 새해 들어 21일 기도 좀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예, 1년을 먹고 사는 정초 자기 기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강경 꼭 3독 이상씩 꼭 하시고요. 관음정근 1시간 꼭 하시고요. 또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 아주 좋습니다. 예, 1시간 이상 꼭좀 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21일 동안에는 정초살림 21일 기도 동안에는 화음경 약창계를 꼭 한독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집에서 혼자 할 수도 있지만은 2년 있는 절에 반드시 정초살림 기도를 좀 붙이시고 같이, 집에서도 같이 하시면 더 집중력이 생기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마 이 코로나 사태로 절에서 다 모여서 기도는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절에 기도는 붙이시고 그 시간 맞추어서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절에서는 또 스님들이 축원해 주시고 또 간절하게 부처님 변에 불공을 드리기 때문에 그대로 또 힘이 있는 것이고요. 또 집에서 그 시간에 지극정성 하시게 되면 그 기도 힘이 배, 천배 이상의 효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예, 아무튼, 음, 정초 때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예, 이 금강경 관음정근 대다라니는 우리 유튜브 불교 대학에서 다양한 속도 또 한글 한문 등 다양한 재료가 올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골라서 들으면서 같이 하시면 기도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잘 살펴보시고, 빠른 속도, 보통 속도, 또 아주 빠른 속도, 뭐 여러 가지를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21일 동안은 정초에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3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상보살